아시아의 체조 여왕 소년제가 갈라쇼 무대에선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변신합니다. 활짝 웃는 소년제의 미소와 비련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장치혁 기자가 전합니다. 탬버린을 치는 집시 여인 소년제는 이번 갈라쇼에서 노틀담의 꼽지의 비련의 여주인공 에스메랄다로 변신합니다. 지난해 돈키호테의 연인 키트리로 변신해 정열적이면서도 쾌활한 여인의 모습을 선보인 소년제는 이번엔 여리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에 도전합니다. 첫 무대에서는 가면무도회의 음악에 맞춰 발레리나처럼 우아한 연기를 선보입니다. 이번 갈라쇼의 하이라이트는 K-POP 음악과 함께하는 신나는 무대입니다. 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저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도 너무 또 음악도 좋아하고 또 어떻게 보면 K-POP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아요. 런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러시아의 디미트리 예바는 4년 연속 소년제 갈라쇼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никак не давая гимнастка вышла одна одно и то же сделала и ушла. А это как, ну,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такое, как живопись, так скажем. 긴장의 연속이었던 일상에서 벗어나 팬과 함께 즐기는 소년제 새로운 무대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